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연들 텔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야호 대전쟁 한번 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살 거냐 했더니 나 몰랐는데 내가 안 깬 게 있네? 이거 안 깼어? 이거 안 깼길래 오늘 깨볼 건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상 안 찍은 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사령요정 내가 이걸 올렸나? 이런 애들 한번 오랜만에 맛만 보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좀 사령요정 도둑고양이 1캐클 된다고? 아 진짜? 그럼 못 참지. 나의 애몽 1캐클 보여줘야겠구만. 그러면은 애몽아 보여줘. 여기 뭐 나오는 건지도 모르는데. 아 너 아 이거 너 나오는 거니? 1캐클 간다! 야 초극난도를 내가 한번 해보겠어. 끝났는데? 애몽이 뭉치면은 아무도 못 막아! 아이고 막을 수 있을지도? 어우 야 근데 은근히 빡세다. 아우 하지만 나의 엄청난 실력으로 뺄 수 있을. 애몽아 안되겠다. 너 너한테 그걸 해야겠다. 이제 할 수 있지? 에이 설마 못하겠어. 아! 아니! 아 원캐클 안해 짜증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건데 이거부터 깨면 안되잖아. 이거부터 깰래. 가자 천사족들. 원캐 있는지 다 알고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하렴 기억도 안나 이제. 가자. 사실 이거 원캐클 되는거 아니? 안되겠다 원캐클. 오. 왜 안 죽냐 나? 끝! 아 끝났네 이러면은. 아. 나기 잘한다. 코스모 막 터쳐. 코스 코스! 우주의 힘을 모아! 코스모! 안 보여줘. 아니 여기 어? 포리넬 씨들은 왜 이렇게 다 약하냐? 그 여기 원캐 된다며. 근데 원캐 안 하고 2캐는 그냥 쉽게 될 듯? 야, 아까보다 잘 안 잡힌다. 3캐 해봐야지. 얍 얍 얍 얍. 이걸로 돈 모은 다음에 섞어야겠다. 하나 죽었다. 너도 죽어. 죽었다. 실패. 아 얘는 죽자마자 바로 살아나는구나. 아 애몽을 섞.. 아 애몽이 아니라 팡팡 섞으니까 개망하네. 어우! 저 진짜 저 무한으로 나오는 거 진짜 직업 마렵다. 이거 애몽 원캐플 하려면은 무지성으로 빨리 내는 게 아니라 타이밍 계산하면서 해야 되네요. 텅 빈 승리. 뭐 에피타이저 맛보기 다 끝났고요. 태풍 시리즈는 한번 깨볼까? 아 우리 라기리 한번 넣어줘 볼까? 우리 라기리를 위해서 아껴둔 게 있지요. 아마 쉽진 않을걸요? 안 될 거야 아마. 버티나 봅시다. 지금 라기일 체력은 천사 한정 40만 넘습니다. 이씨. 오 버틴다 그래도.
세대 버틴다 세대. 아니 갈리진 않음. 조금 맞다가 갈림. 만방에 10만 넘음? 나도 사이클론 같은 거 하나 좀 주라. 왜 적들만 있어? 나도 좀 줘. 고양이 법사 원클캐 된다고? 우리 법사 나와볼까 한번? 느려져라. 에이, 응? 다가오지 마, 멈춰. 자, 끝! 어우, 귀여워. 다음 놈아. 아, 여기. 아, 너 또 기억난다. 오랜만에 보니까. 이건 내가 그냥 가지고 놀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됐다. 이제 이걸 깨보는 거였지. 왜 출격 출격 조건 뭔데? 900원 이하? 아, 내 전문이야 그런 거는. 야, 근데 저 고대 사이클론도 뜬 적이에요? 아, 뜬 적 아니야? 뜬 적이어도 저주 때문에 뭘 못한다고? 뭔 소리임? 다른 거 하면 되지. 미하지만 나에겐 고대족 최강 로데오 고양이가 있다고. 사실 로데오 고양이 뽑았으면 쟤 그냥 밥일 뿐임. 뭐야, 왜 안 멈춰 얘. 됐다, 멈췄다. 이거 쓰고. 사실 그냥 이렇게 해서 깼으면 됐지만 그럼 재미없잖아. 쓰고. 이건 뭐가 나오는 거야 또. 됐다. 뭐가 나올라나? 아이 깜짝아! 로데오 일단 소환해놔. 얍. 오, 존버맵이네. 이래저라 얍. 아유 끝. 야, 하지만 준비된 펠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 고대 고양이 진화 완료. 메탈족과 고대족의 맵집이 좋다. 진화하면은 오, 미래 고양이다. 미래 고양이는 참을 수 없지. 생긴 거나 한번 볼까? 귀엽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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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족 고양이 좀 귀엽네. 역시 미래 고양이. 우방의 신이다. 역시 길은 시원치 않구만. 근데 잘 안 죽어요? 그냥 보여줘. 오, 저렇게 많은 애들이 뭉쳤는데도 데미지는 그냥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성능 테스트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역시 성능 테스트는 신전설의 시작이지. 이거에 도움을 줄 사람으로는 캉캉이 라인만 초반에 밀면 되니까. 자, 체력 확인 들어갑니다. 됐고. 보여줘! 근데 오! 야, 잘 버틴다, 잘 버틴다! 아이, 잘 버틴다. 한, 둘, 셋, 넷. 한, 둘, 셋. 한, 둘, 셋. 오! 고대 저주 2캐클 보여드려요? 근데 그건 너무 쉬운데? 원래는 로데오 고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씨 로데오 고양이 없으면 좀 그런데 해볼까? 안 될걸? 이거 얘로는 안 돼. 얘로는 안 돼. 아! 역시 개구대기. 오? 라인이 안 밀린다. 그렇지. 힘내. 현대 고양이와 고양이 공수살이. 오 밀렸다. 역시 도라에몽 믿고 있었다고. 야 궁수저리가 쌓이면은 답이 없다고 너도 핵불밤! 끝! 진짜 데미지 불이다 궁수저리 이 사거리 475 원툴! 나이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현대 고양이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뭐 종종 쓰일 것 같은데 이거 끝까지 깰 때쯤에 한 번쯤은 또 쓰지 않을까요? 그래도 최근에 얻었던 삼진 중에 가장 쓸모있었다 미래 고양이 하와이네 엥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으읏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